잘 쓴 것 같아요. 저는 90점 드릴게요.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어 있었죠. 맞아요. 갑작스럽게 백악관에서 이제 서한이 날아왔었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팀장님이 저희 둘을 미국 살다 왔다고 해석 좀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최선희 부상이 담화에서 이제 한마디를 하죠. 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이제 김정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무지몽매하다라는 이런 악평을 하거든요. 맞아요. 미국 펜스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리비아처럼 끝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인데 좀 과했던 맞아요. 거죠, 사실은. 안 그래도 불신이 쌓이는 상태에서 이 최 부상의 한마디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린 거예요. 네, 그 완벽한 정말 그 뭐라 그러지? 자소서? 양식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이거 굉장히 모든 자소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거. 저는 제 커버레터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이 한 문장을 쓰려고 전체를 다 쓴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핵무기로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더 세고 강해 라고 경고 아닌 거의 위협을 서한으로 날리고 있죠. 근데 이 위협이 사실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 게 너 핸드폰 크지? 내 핸드폰 더 크다? 액정 쩔어. 내 게 더 커, 내 게 더 세고, 내 게 더 비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실. 콤마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전문장에. 콤마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배웠을 때는 이 콤마와 콤마 사이에 있는 문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생략할 수 있죠. 생략할 네.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Will not take place.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너와 나 사이는 좋지만 뭐 월드에는 해가 되고 이거는 조금 생략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죠. 쓸데없이 붙인 거죠, 사실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너는 네 복을 굴러 들어온 복을 네가 굴러 찼다.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 잘 될 수 있었는데 네가 네 발로 찼다. 너 때문에 너와 전 세계는 되게 포멀하고 폴라이트하게 저는 잘 쓴 것 같아요. 저는 90점 드릴게요.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네. 너무 유치하게 딱 얘기를 했는데 좀 더 멋있는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 90점 드리겠습니다. 아 저 20점 드릴게요. 이런 백악관 서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너 때문에 이 세상은 망했다 이런 내용을 백악관 서한으로 보내는 대통령이 어디 있나요? 내가 쓰는 레이 앞으로 미국 출입 금지당했는데 큰일 났다. 저는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90점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북미? 그거 알면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지 않겠죠. 미국, 북한 양측에서 이제 계속 돌발적인 행위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상황이 튈지는. 왜 무슨 일은 항상 금요일에 벌어지는 것일까? 세계 평화에는 휴일이 없다. 명언입니다. 넵. 네.